형님, 주사야. 오늘 이 차를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누구 욕하실 수 있지만, 저도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약간 드림카 같은 게 있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비싸서, 점점 이제 키로수도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오는데, 전이 가격대면은, 진짜 딱 중고차 합입점이 맞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차를 한번 타고 싶은데 이제 뭐 BM이나 뭐 E클래스 5 시리즈를 보실 거잖아. 근데 딱 지금 이두 대의 차량 왜 준비했냐면 2천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이 정도 스펙의 차를 제일 많이 찾으실 거야. 이 G바디에다가 2천 중반이면은 가격이 쫙 애매하거든? 그래갖고 오늘 라인업 좀 준비하는데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차량 두대 준비했고 530 엠팩 한 대, 520 엠팩 한대 해갖고 동시에 한번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바디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 오늘의 라인업 짱짱합니다. 5 시리즈 너무 G바디 요즘 인기 되게 좋은데요. 520D 엠팩 하나, 옆에 보이는 530 엠팩 하나. 여러분들의 선택은 디젤 하실 거냐, 휘발유 하실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5 시리즈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트림 둘다 엠팩으로 준비했고요. 실내 통풍, 또한 실내 둘다 꼬냑 브라운. 그거 맞추기 주세요. 쉽진 않았어. 그죠? 그지? 네. 차량 준비하는 데까지만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프로필 520D 먼저 보여드릴게요. 17년 9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 13만 9천km입니다.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완전 무사고네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520D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팩 플러스네. 와, 얘는 엑스드라이브의 엠팩 플러스. 게다가 중요한 거, 6개월에 만키로 세이프티 워런티도 가능하고요. 준비한 금액은 2,500만 원. 2,500만 원. 자, 우측에 보이는 530i.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14만 킬로네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휀다 하나만 단순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530i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이고요. 50만 원 싸요. 2,450만 원. 이 차량 동일하게 세이프티 6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야, 또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디젤이 먼저 팔릴지, 네. 휘발유가 먼저 팔릴지. 저는 무조건 디젤이에요. 디젤? 네. 왜? 사람들이 디젤 시끄럽다, 뭐다, 이거는 다 인정합니다. 다만, 독일차는 이 감성을 느끼려면 이 디젤의 역사를 느껴봐야 돼요, 진짜. 아, 그래?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 덜덜 떨리는 거좀 참더라도 돈덜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 고장나면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똑같이 고장나면 똑같이 비쌉니다, 사실. 그리고 얘가 또 엑스드라이브 4륜이더라고, 그지? 4륜에 또, D. 그러면 준수는 520D에 힘을 좀 싣고, 그지? 형은 또 530에 할게. 혹시 두차 중에 먼저 팔리는 차가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 뭐또 선물 하나 보내볼까? 그 치킨 5마리를 할까요? 아니, 왜냐면 10마리를 해봤는데 형님 30만 원이 나오던데요? 경기가 안 좋아, 준수야. 그래서, 5마리? 5마리 정도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20D 좀 보여드리면, 그쵸? G바디부터 5 시리즈, 520i, 530i 휘발유 모델이 판매량이 늘어난 거지, F바디에서는 거의 비율 자체가 9대 1 정도 같단 말이야. 휘발유를 안 탔어. 그래서 맞아요. 이 BMW의 디젤은 확실히 인정이 되는 게, 실내에 타서 아무리 얘가 지금 7년씩 이렇게 지나도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연비 조용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특급발이 좋기 때문에 주행하는 좀 재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는 앞쪽은 동일. 예, 전방 카메라, 엠팩 다 올라가져 있고, 이 색깔만 다르네, 그지? 이것만 달라? 이게 근데 이게 있어야 시그니처지, 그지? 마력이 1을 아, 올라갑니다. 그래. 플러스 1 마력? 네. 자, 앞쪽 타이어는 약 40, 50% 정도 남아있고, 휠도,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실내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카라멜 색상이에요. 아, 요 색상 참 좋아요. 옵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윈도우 버튼, 이제 메모리 1, 2단, 그리고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 전동 시트, 라이트 기본 오토 라이트입니다. 자, 왼쪽에는 반자율 스마트 크루즈 다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HUD 헤드업까지 올라가져 있고, 계기판도 고급스럽다. 13만 9천km 보시면 되고, 중간에 카본을 또좀 덕지덕지 발라놓으셨네. 이렇게 커버업.
커버업 해가지고 안전도 방어력 플러스 1 그리고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뷰까지 그지? 네. 네, 어뷰 후방 카메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통풍, 네, 양통풍 시트까지도 올라가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이렇게 주행 타입 전방 센서 있고 암레스트 쪽에도 가죽 시트 딱 올라가지고 플러스 편안함 1 스탯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디젤 모델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예, 무드 등까지 보시면 되고 감성이 어우 감성이 아주 그지. 뒷좌석 커튼 아니 저기 뭐야 발판까지 발판 감성 색깔 조합 맞췄어.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1 플러스 1 그지. 이거 취향이 좀 그지. 뒤쪽에 열선 시트 있고 자 뒤쪽 타이어도 좋은데 와 휠도 깔끔해.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엑스드라이브의 520D 모델이고요. 트렁크 커버까지 와 청결함까지도 또 올라가네. 그래서 아무튼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은 플랫폼이고 같은 기술력이 발전되면 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든. 근데 이제 독일은 아무래도 이 디젤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그렇지 이 감성 느끼려면은 디젤 한번 타봐야 돼요. 저는 저한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사적으로도 전 이거 살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까? 어떤 거요? 준수가 타고 있는 지금 차의 연료는 뭘까? 가솔린이요.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530i로 갈게요. 그래서 사실은 휠을 보여주시면 휠 똑같네 그지? 네. 근데 브렘보는 이렇게 파랗게 해놨다 그지? 타이어도 비슷해. 여긴 피렐리 타이어 해놨고 여기는 잘 브랜드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훨씬 더 좋은 네 실내를 딱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똑같아서 옵션 비교 간단하게만 해볼까? 여러분들 일단 옵션은요 520제가 그냥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설명드렸던 거 뭐 메모리 시트, 반자유, 열선 핸들 이렇게 HUD 헤드업까지 다 올라가져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네, 후방 어뷰까지 올라가져 있고 썬루프까지 다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현재 청결도 수준은 거의 한 95% 정도 이상? 네, 청결도가 깔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BMW야 사실 시트 좋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사이드 미러 커튼도 동일하고 뒤쪽에 열선도 동일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딱 누구를 부를 거냐면 우리 오랜만에 또 재근 정비사가 갑자기 또 상담하다가 내려왔는데 이 차량의 고질병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갈까요? 정비사님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사전에 아예 얘기 안 해요. 그치 G바디 520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슈 다 모두가 알고 계신 그 EGR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잘 봐주시고 터보에 호스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엔진 오일이 조금 누유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체크 한번 꼭 부탁드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로커함에서 엔진 오일이 조금 잘 셀 때가 있어요. 오일팬하고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한 번씩만 봐주시면 체크하면 되고 체크 다 해놓고 문제 없게 확인해놓고 다 정보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형 저 질문 있어요. 솔직히 520D VS 530i 520D X드라이브 재근이 선택을 저는 520D X드라이브를 이유를 제가 같은 엔진차 X드라이브를 타고 있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연비면에서 도 그렇고 그래. 자 이렇게 뭐 트렁크 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의 뭐 옷 시리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가격도 둘 다 비슷하고 나도 냉정하게 고민이 될 것 같아. 530을 갈 거냐 520을 갈 거나 그러나 또 요즘의 트렌드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젤을 많이 안 타는 트렌드다. 휘발유로 가는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차량이 또 먼저 딱 계약이 된다 그러면 또 치킨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오늘 핫한 두 차량의 가장 프로필 좋은 녀석 두 대로 선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리즈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하시죠. 520D 2500 530i 2450 전액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말 홈페이지 가시면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두 차량 재밌게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의 선택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